이게 이제 마지막 문제지에 있는 이제 항목인데, 이제 기타 부분입니다. 이 기타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바리스타들이 평상시에 매장에서 해야 될 때 기본적인 어떤 지침인데, 이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죠. 네. 뭐 어차피 바리스타라는 어떤 직업이 고객과의 상대하는 거고 소통을 해야 되고 접객을 그렇죠. 하는 직업인데 실제 우리가 기능인을 많이 양성을 하지만 또 접객이라는 근본적인 인성 그렇죠. 이런 어떤 분에서 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타 문제를 좀 몇 개를 만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또 뭐 테크닉, 뭐 기술, 뭐 관리 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위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사실 바리스타가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바리스타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 1번, 포트필터를 분해 청소한다. 2번, 그룹을 분해 청소한다. 3번, 물량을 세팅한다. 4번, 보일러 청소를 한다. 예, 반면 보일러 청소는 할 수가 없죠.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이건 엔지니어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대신에 어떻게요? 포토필터 분해 청소, 그다음에 그룹 분해 청소, 물량 세팅. 그런데 물량 세팅을 전혀 못 하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바이스 자격증에서는 어때요? 버튼 누르고 그냥 받아냈기 때문에 안 쓰는데 이런 기계들 어때요? 세팅 버튼 세팅이 있다 했던 거죠. 최소한 이 사용법을 알고 여기 물량 세팅하는 방법은 기본적 수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돼 있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2번. 다음 중 바리스타가 물 잔을 잡는 위치로 가장 알맞은 것. 이건 그냥 직접 뭐 한번 보여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도 뭐 예를 들어 제가 뭐 잔을 한번 주신다면 지금 너무나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이 잔 잡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그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잡는다는 거죠. 여기 손 지문 네, 여기에 네. 세균이 가장 많대요. 근데 어때요? 잔을 잡을 때도 어때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는 경우. 그래서 이런 일반 잔을 잡을 때는 무조건 이 잔을 잡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도 사람이 닿는 부분에 손이 닿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 입에 닿는 부분. 예, 예. 네. 이 물잔이라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밑분을 잡고 물잔을 옮겨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요리사. 바리스타는 요리사다. 바로 그것이 기본이 아니겠냐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위생 청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잔은 제발 이렇게 잡지 마시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손잡이를 잡아주시라는 거. 말씀드린 부분이 서빙을 하거나 했을 때 손님한테 나가는 위치일 수도 있겠지만 머신 네. 위에서 기계 내릴 때. 그래, 그때가 더 중요하기도 네네네네. 하죠. 네. 자, 3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바리스타가 매장에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업무로 알맞은 거. 예, 1번 기계 설정, 2번 그란드 설정, 3번 매장 청소, 4번 재료 준비. 이것도 쉬운 듯 하면서도 많이 헷갈려가세요. 우리가 항상 늘 볼 때 손님을 초대하면 청소부터 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뭐, 실제로 보면, 뭐, 바리스타를 정의를 내리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바리스타는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기계 앞에서 기계만 설정해서 커피만 만들면 된다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들도 가끔은 제가 만나는데, 바리스타는 어때요? 손님을 접객하는 직업이죠. 그렇죠. 네. 그 접객에서는 어때요? 매장 청소를 하고 재료를 준비해야지. 재료를 준비 다 해놓고 청소를 하면 거기에 다 먼지가 묻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장 청소가 항상 기본이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뭐 다른 것도 당연히 하지만 제일 먼저 할 것들이 청소에 대한 부분이 항상 필요하죠. 또 뭐 청소도 같은 경우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아침에 하니까 마감할 때 청소 안 해도 돼요? 라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시기도 하고. 그거는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청소를 해야죠. 그죠. 자, 4번 문제. 다음 중 바리스타가 매장 오픈 시에 해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 1번 기계 설정, 2번 매출 집계, 3번 매장 청소, 4번 재료 준비. 뭐 피곤하다 보면 매출 집계를 아침에 와서 할 수는 있겠지만 요즘은 포스가 다 월별로 점진되기 때문에 무조건 매출 집계는 반드시 저녁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겠죠. 청소도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죠. 네. 5번. 다음 중 바리스타가 매장 마감 시에 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2번, 1번 기계 점검, 2번 매출 집계, 3번 매장 청소, 4번 재료 보관. 제가 그래도 개둘 세지만 바리스타의 어떤 기본은 기계를 뜯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계가 압력이 맞는지 뭐 이런 걸 점검하는 거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 기계에서도 아까 점검 순서 이게 나와있지만 바로 마감 시 점검은 무조건 아침에 하는 그렇죠. 거죠. 네. 아침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에는 청소. 그렇죠. 점검은 아침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영업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렇죠. 준비하기 위해서 체크 사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6번. 다음 중 매장에서 바리스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업무가 아닌 것. 1번 위생, 2번 손님 접객, 3번 원두의 등급, 4번 커피 음료의 맛. 뭐 이건 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뭐 원두의 등급을 신경 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마케팅에서는 이런 걸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어때요? 위생에 신경을 안 쓰면 방금 잔잡는 위치 이런 것도 많잖아요. 또 우리가 포트필 닦을 때 행주 관리, 또 포트필들 찍어 있을 때 그 솔 관리, 뭐 이런 등등 홀 관리 이런 위생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위생도 중요하고 당연히 손님과의 접근. 그렇죠. 근데 사실은 매장에서 손님이 컴프레임 할 때 어떻게 받을 건지. 근데 우리는 컴프레임을 너무 잘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러면 당연히 커피 음료에 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신경 쓰이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아닌 것은 그렇죠. 원두의 등급이 네,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뭐, 알면은 뭐 당연히 필요는 하지만은 나머지 3개 보기보다는 자, 7번. 다음 중 매장에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알맞은 것은 1번 메뉴 주문, 2번 인사, 3번 재료 준비, 4번 주문할 때까지 무관심. 네, 뭐 이거는 기본이죠. 인사.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손님이 들어올 때 인사,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보면 손님이 이제 드시고 나가실 때. 그렇죠. 나가실 때 인사를 얼마나 잘하냐. 저도 가끔 어디 식당 갔더니 들어올 때는 어서 오십시오 인사하는데 나갈 때는 이렇게 아무 이거 없을 때 좀 뒤통수 없으면 설렁한 이런 매출 1,2kg 오니까 당연히 하고 해야겠지만. 이제 매출이 끝났으니까 라는 이런 어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 꼭 인사하는 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연히 인사라고도 많이 인식을 하시고 하시는데 가끔 이렇게 매장에 보면 이 인사를 안 하는 매장들이 보이긴 해요. 그렇죠. 그, 네. 뭐 기분이 유쾌하진 않죠. 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그 사람이 싫으면 커피 맛을 꼼꼼히 체크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맛없겠죠. 그래서 항상 늘 사람이 먼저다. 네. 저는 기본입니다. 네. 네. 8번. 다음 중 매장의 커피 맛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 우리가 어떤 조직 체계를 보면 NCS라는 조직 체계도 보면 뭐 사장님이 계시고 그러면 우리가 일명 이해하는 바리스타는 물론 사장님 겸 바리스타 되겠지만 사장님은 경영 그리고 바리스타는 어떤 실무 이렇게 어떤 구성을 하는 관점에서 제가 이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1번, 유지하는 사람은 바리스타겠죠. 그렇죠. 이게 뭐 바리스타. 맛을 유지하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 이것도 사실 많이 또 헷갈려서 하는 분 계세요. 네. 바로 직원들이 그걸 유지하는 게 맞겠죠. 자, 3번입니다. 네, 9번. 다음 중 일반적으로 매장의 커피 맛을 결정하는 사람으로 알맞은 것 1번 바리스타, 2번 사장님, 3번 커피업체, 4번 손님. 이걸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정하는 사람, 결정권자인데 바리스타하고 손님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맞아요. 손님이 어떻게 맛을 결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바리스타, 직원이 결정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과 직원의 어떤 트러블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자는 사장님이죠. 그렇죠. 그죠. 사장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주고 사장님이 커피 맛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바리스타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한 잔 만들어서 사장님한테 컨펌을 받아요. 왜? 위임이 될 때까지는. 나는 커피 맛을 모르니 네가 좀 알아서 해라 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항상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사장님이 모른다고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매장에서 커피 맛을 결정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다. 그것도 네. 바리스타가 그냥 무관심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결정하는 부분 물론 결정부는. 이제 바리스타하고 같이 뭐 협의도 할 수가 있고 좋은 그럼요.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결정은 사인은 사장님. 그렇죠. 사인은 네. 사장님이 해야죠. 그렇죠. 유사이 뭐 김한수 이사가 만들 사인을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했다가는 네. 뭐 좀 인생이 좀 힘들겠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사인을 해야 나중에 어떤 책임성이라든가 그렇죠. 모든 분들도 사장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 10번 문제. 다음 중 일반적으로 매장의 커피 맛을 평가하는 사람을 알맞은 것. 평가하는 사람. 그것이 손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손님이 무서운 거예요. 평가자기 때문에 무서운 그렇죠. 거죠. 우리가 대회 나가면 심사위원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듯이 바로 평가자가 가장 무서운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평가자가 어떤 맛을 좋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속으로 평가를 하든, 속은 평가를 하든, 분명히. 예. 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중 바리스타가 매장에서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제가 이 마지막 문제를, 이 문제를 낸 것도 저는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요. 네. 근데 물론 손님이 중요하지만 실제 사장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바리스타는 손님 말 듣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매장에서는 사장님 말을 들어야지 손님 말을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손님한테 움직이는 그쵸. 게 맞지 네. 무작정 손님한테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해서 전 여기도 사장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손님이 여기서 커피 맛을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야 너희 커피 맛 별로 없으니까 바꿔 바꾸진 않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바리스타 직원한테 최고의 VIP 고객은 누구다?
VIP 고객이요? VIP 고객은. 글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원한테 VIP 고객은 사장님 되죠. 왜? 사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어떤 바운다리를 사장님이 어떤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이 직원이기 때문에 직원한테는 사장님이 VIP 고객이 되어야 되고 사장님한테는 누가 VIP 고객일까요? 누굴까요? 저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바로 직원과 손님. 아. 그러니까 바리스타는 직원은 손님이 VIP 고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왜 손님한테 잘하냐? 나의 VIP 고객의 VIP 고객이니까 잘해주는 거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항상 늘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만이 사장님과 직원이 잘 호흡이 된다. 그리고 손님한테도 잘한다. 그래서 어때요? 선저 치후 보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마지막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사장님의 VIP 고객이라고 얘기할 때 순간 제가 장난기가 발동돼서 머릿속에 상상되게 있었는데 그래서 잠깐 무섭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저희가 지금 UCI 그 바리스타 2급 문제에 대해서 쭉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푸시는 분 외적으로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도 이 내용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저렇게 다 문제 풀었는데 작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나 우리 UCI 강사님들께서도 또 저희 설명을 듣고 좀 더 양질의 교육을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 UCI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받는 분들도 이런 어떤 내용들을 알고 좀 문제를 푸셨으면 여러분들 인생이 앞으로 살아온 인생에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늘 자격증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 실력이 있다고 자랑할 수 있는 또 내가 커피 추출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커피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호식품 정답이 없다. 행복한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진정한 리더와 또는 안내자와 또는 끌고 가는 자와 또 같이 함께 가는 그런 우리 진정한 커피니 되시고 우리 UCI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장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또 유튜브 방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